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연안 암초 지역에 서식하는 돌돔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저분자 단백질,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저분자 단백질이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장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수과원은 해양수산부의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수행하며 돌돔의 유전체 정보 전체를 해독했는데 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는 개량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을 통해 생체 안정성과 함께 암세포의 약 80%까지 사멸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한 건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돌돔 항균 저분자 단백질을 함유하는 암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도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개발된 물질의 효능을 확인하였고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까지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과정이 걸렸고 또 세포 실험에서 대장암 외에도 자궁암과 폐암 등에서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낸 것도 눈길을 끕니다. 다양한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암 치료제 분야뿐만 아니라 항암, 항균, 다기능성 물질로 의약 분야와 바이오 산업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서 약 한 360억 원의 경제적 가치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의약, 바이오 기업과 공동 연구와 임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수산물에서 항암 후보 물질과 같은 유용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